어제 저녁 제주공항 활주로가 2시간 넘게 폐쇄되면서 항공기 20여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이륙하려던 항공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타이어도 손상돼 활주로에서 옮기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활주로에 멈춰선 항공기. 창밖에서는 타이어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잠시 뒤 항공기는 계류장으로 옮겨집니다. 승객들은 계류장에 도착하자 다시 내려 버스로 이동합니다.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멈춘 건 어제 저녁 8시 55분. 이륙 직전 기체 결함을 발견한 기장이 급제동을 하면서 타이어가 손상된 겁니다. 대기판 화재 경보를 인해 이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정보로 인한 타이어가 현재 손상된 상태로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한 명이 목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 170명은 2시간 동안 기내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리 좌석에 제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세게 멈췄거든요. 답답하고 그 비행기 안에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와서 화장실 가서 이제 구토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활주로에 멈춰선 사고 여객기에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은 2시간 10분 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 활주로 폐쇄로 제주에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 29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서 승객 5천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활주로 폐쇄돼서 내려오라고 해서 다 내리고 지금 부모님은 출근하셔야 되는데 아마 못 하실 것 같고. 사고 시간에 도착 예정이었던 항공기들은 다시 돌아가거나 하늘에서 대기하다 몇 시간 만에 제주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공중에 한 2시간 있다가 무안에 잠깐 들렸다가 제주 공항에서 들어와도 된다라고 이제 오고 나서 한 30분 뒤쯤에 도착을 해서 대한항공은 엔진 이상이 감지돼 안전을 위해 이륙을 포기했으며 승객들은 인천으로 목적지를 바꿔 운항한 뒤 교통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